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다. 다른 데 보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다 할 정도로 나이도 어린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가 봅니다. 너가 이것으로 6절에서 16절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앞에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했습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어제는 제가 우리 동네 엄마하고 제가 사돈입니다. 며느리 아버지죠. 갑자기 한 2개월 전에 속이 거북해서 갔는데 말기암이다 이래서 온데 뭐 간, 폐 이런데 전이가 되어서 이제 오래 못 사신다 이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 병동에 계셔서 방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뭐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뭐 일주일이다 이 정도 이렇게 선고를 받았으니까 갑자기 두 달 전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앞 다가오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담담하시고 너무 받아들이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정리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은 소곤소곤 크게 못하시고 제가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실수들,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안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가 미안하다 하는 그 속죄죠. 회개를 이렇게 하시면서 의외로 담담하시면서 이제 그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 삶이 목숨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속죄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하면서 이제 정말 좋은 감동되는 아 그렇게 되지 말고 제가 어제 느낀 겁니다.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 없도록 하나님 소풍 정말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갑니다. 큰 보물은 못 주셨지만, 못 찾았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보물들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물들 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예. 그럼 사람들은 이걸 잊고 살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는 막 울고불고 하면서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계신다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또 의외로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길을 서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오늘 가도 내일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마음 상태가 그런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구나. 아, 하늘을 간다는 것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죽기 싫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저 믿음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하나님 오라 해도, 그래, 그 나라가 더 좋은데, 이렇게, 여기 사는 것보다 거기 좋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게 훨씬 좋은데,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어디 뭔지 알죠? 성경에 이제 수도원 알죠? 수도원 들어봤습니까? 수녀원 들어봤습니까? 수도원, 수녀원. 그죠? 수도원은 이제 신부들, 남자, 신부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개신교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원이라 그러고 여자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걸 수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수도원도 많고 수녀원도 우리가 그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데 거기는? 그냥 하루 종일 모여서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 수녀원 안에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 그 종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급자족하는 밭이 있거나 뭐 열매가 있거나 이래서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의 노동이죠. 그런데 하루의 시간들을 삶의 전체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사는 곳이 수도원이다, 수녀원이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일본 장로님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내가 좀 세상 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럴 때 가죠. 수도원이나 기도원, 우리가 말하는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건 말고 그건 뭐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고 그냥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세상이 싫으면 거기서 막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고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그렇게 해서 평생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영성이 풍성해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영성을 쌓을 수도 있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처녀 때 들어가든 뭐 젊을 때 들어가든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십니다. 그 당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영성을 쌓으면 세상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하든지 거기서 뭐 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집니다. 왜? 아니 복음은 전해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평생을 그 하나님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말 많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말 없는 사람 오, 각 그러면서도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평생을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 말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진짜 눈꽃만큼도 아는 것 자기가 아는 게 눈꽃만큼도 안 되는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말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엄청나게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수녀님, 신부님, 목사님들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따만 걸 가진 것처럼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엉터리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생각이 잠깁니다. 아, 뭐 가족이 어떻고 내가 나갈까 말까 아니면 내가 또 음욕의 생각도 들고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잔뿌리까지 십자가에 계속 내려놓는 겁니다. 처절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 싸움을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를 때까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정말 눈꽃만한 죄도까지도 자기 안에 없도록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해오는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싸우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수녀원에 계시는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말 24시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고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참 많아요.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또 시간 정해서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또 생활할 때 뭐 온갖 다니면서 재생활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런 것보다 아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끝내서 될까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한마디 하면 아 저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게 전부 돈입니다. 전부 다 편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높은 자리. 그렇죠? 뭐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경영가가 되려고 하고 또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는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하고 음악가들, 예술가들, 화가들 전부 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뭐 속이든 싸우든 뭐 사기를 치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돈이 최고다. 돈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다고 돈을 가졌는데 우리가 로또가 됐다, 돈이 됐다 그러면 당장 바뀌죠. 뭐가 바뀌어?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 집부터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옷 좋은 거 입고 음식도 이제 고급 음식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온갖 것이 바뀝니다. 뭐 최고가 되면 금메달 따고 이러면 뭐 온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가수 뭐 연예인 다 최고가 되려고 해서 최고가 되고 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근데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게 뭡니까, 이거? 다 바뀝니다. 돈이 생기거나 높은 자리 가거나 성공을 하거나 이런데 안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꿈꾸고 돈만 있어라, 돈만 있어서 돈이 있었는데 다 바뀌어요, 다. 그래가지고 도박도 하고, 안 하던, 응? 술집에 여자도 쫓아다니고 술도 먹고, 온갖이 이제 더 벌리죠, 큰일, 판을 자기가. 안 하더니까지 다 합니다. 바람도 피우고, 엉망진창이. 다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뀝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내가 20살에 그랬다, 30살에 그랬다, 40살에 그랬다, 50살에 그랬다, 60살에, 70, 80에 그랬다. 그 정신세계가 하루하루, 그죠?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변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30이 됐든, 40이 됐든, 70, 80이 되었든, 돈이 있어봐야 그 수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그 돈이 있어봐야, 그러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이제 쓰지도 못하고 죽네. 아니면 뭐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다. 진짜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내 수준에서 좀 넓고 깊고 뭔가 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정말 찾지 않고 돈, 오직 돈만 있다 보니까 자기 지적인 수준, 자기 인격의 성품 이런 거는 크고 성장하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 네가 인생이 바뀐다, 편해진다는 외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 때 내 품성이다. 내 품성과 같이 뭡니까? 내 속성이다. 내 속에 있는 성질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서 재밌게 살아라 이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뭐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떠나버리고 사단의 속성이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많으면 된다, 내가 똑똑하면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악한 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니까 뭐요?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 형상을 회복시키자 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인간들의 만연된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품성을, 속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십자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뭘 회복한다?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원래 있었는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그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돈만, 내 편한 자리만, 내 어떻게 하든지 요리조리 피해서, 그죠? 어려운 거 피하는 자리만 달라고 하니까 수준은, 내 마음의 믿음의 수준은 늘 어린아이 그대로 성장이 안 되더라.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에, 그죠? 시작하면서 그럽니다. 사람을 만들 때, 내하고 똑같이, 내 성품을 넣어서 만들자.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매일매일 강구하고, 갈급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갖추는 것을 갈급해야 되는 수도원, 수녀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평생을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겠죠. 마음 상태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면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난 게 뭡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옛날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구원받았다, 건져졌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사라졌다. 나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 내 잘났다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다. 이게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근데 아직도 그 상태로 산다. 하나님의 품성은 내 안에 하나도 없다. 이건 뭐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모든 삶을 이제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 죄성이 없어졌으니까,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세상을 따르려고 했던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셔서, 주님 생각대로, 주님 예비하신 대로 내가 물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 여러분 다르게 뭐 죄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세상 잘 살아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그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러는 겁니다. 공허하고 수준 낮은 전설 같은 신하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온갖 세상 것에 대한 거기에 빠져 뭐 생각하는 거랑 뭔가 욕심내는 거랑 다 세상 것에 맞추어서 살지 말고, 그렇게 공허한 이론이나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옳니 저게 옳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런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걸 알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그런 허무한 것들에, 수준 낮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을 우리나라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옆에 구구사전 옆에 가드리 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렇게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훈련해야 돼, 연습해야 된다. 세상 거 막 편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훈련하지 말고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 알잖아요. 우리 음악가들, 예술가들 그림을 한 작품, 그죠?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훈련합니다. 평생 연습합니다. 악기 몰두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거 그런, 네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도록 평생을 훈련해야 된다. 아까 내 수도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성질을 내가 가지는 삶, 그것에 연단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하는 내용들은,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대충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이게 되죠. 우리가 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돈, 아 이게 자식에 맞춰 있고 돈에 맞춰 있고, 아 이 사람은 나이가 드니 건강에 맞춰 있고, 자기가 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 허무한 일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거기에 매일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보다 잘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 그것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데 당신이 매일매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몸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범사에 어디든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현재에 우리가 살면서도 또 죽었어도 하나님이 왜 경건히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경건, 이런 건강하고 돈 좀 있고 하면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시절만 내가 육체로 살 때 잠깐 필요한 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고 뭔가 성실하게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이것이 없이 살아서는 허무하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익한 대화, 내가 뭔가 하나님 것으로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것들이 갖추어져야 영향력이 있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경건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소망,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을 통해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해져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한다, 힘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먹고 산다고 돈에 막 좀 더 벌라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 생활은 해야 되죠.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은 하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됩니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이루려고 하는데 세워야 됩니다. 나이가 어렸겠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나이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말과 행동으로 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차이 난다? 경건에서 온다. 경건의 연습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졌는가가 보인다 이 말이죠.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 어리다고 없인 여기지 않도록 저거는 뭐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13절에도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라. 늘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네가 가지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속에 푹 빠져서 그것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념해야 된다 하다가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사투해야 된다. 사력을 내. 죽기까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아, 저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행동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화나면 화도 안 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도 안 해버리고
내 잘났다고 막 온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들 막 그 뭐 시간 그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없이 또 오히려 더 아이고 나이 먹고 저것밖에 안 되네 오히려 더 그죠? 비웃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것을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보여줘서 절대 억심 여기지 않도록 남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사력을 다해야 된다. 무슨 하나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죠. 의로운 분이시죠.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완전히 사랑과는 구별되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 하십시오. 그러면서 네가 맡은 직무, 지금 디모데에게 준 직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직무, 그 복음 가진 자로서의 직무를 사력을 다해서 보여주라 이렇게 행함으로 그렇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복음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건을 내가 쌓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삶 전체를 통해서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것을 채워놓은 그것을 보여줘라. 얼마나 소원.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많은 세상사 나이만큼 똑똑하건 돈 있건 잘났건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네가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잘 안 됩니다. 남 따라가려고 막 돈 그거 같이 맞추려고 레벨을 돈으로 가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죄밖에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의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가진 경건에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해서 살아 이곳에 대한 것으로 이제 사진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 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 옳은 일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어라.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경건함을 가지고 전력해서 네가 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뿐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사람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건하는데 옆에 사람 보고 경건 안 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것도 안 가졌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어째서요 저러세요 당신이 그래서 뭐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건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다.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알리는 것만 해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디에 전력해야 된다? 경건하는데 하나님을 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데 전력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오직 돈입니다. 힘입니다. 높은 자리, 권력, 뭐 자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금메달, 세상은 다. 그런데 아까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뭐요? 수준은 다 자기 욕망에, 자기 기준에 갖춰져 있습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이제 살아보니 제가 살면서 할수록
아무리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정말 오묘할까 클까. 그래서 종일 하나님과 사력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 수도원에 평생을 우리 세상 말로 돌을 닦았던 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돌을 닦았던 분들의 그 영성을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이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까 그런 인간이 될까 이게 고민거리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요. 뭐 믿을 사람 주변에 빽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 안 똑똑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사람 같으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하지 못해.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매일 내가 바쁘고 내가 뛰어보고 내가 해결하다가 안 되면 주님 하니까 어렵죠. 힘들죠. 뭐요? 경건에 힘써라야죠. 연습해야 된다며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성을 성령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와 계시죠? 와 계십니다. 근데 뭐가요? 내 자아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충돌하면서 이 악한 것이 야 언제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되냐? 너 말씀 읽는다고 그게 뭐 생활에 도움이 되냐? 돈이 되냐? 자꾸 긁어내니까 그렇지 이게 좀 바빠 죽겠는데 하고는 하나님 경건은 우리가 점점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 하나님 온전히 품고 하나님 시작 하루 시작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만큼 하나님 내가 찾았는데 내일은 더 찾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내 마음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 쪽에 기울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어야지 세상께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기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죠?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 보면 알게끔 하나님 만든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르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나는 내 삶의 울타리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울타리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하루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더 세상 어떤 지금 중요한 것들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 이게 내 안에 더 중요하게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면서 적용도 하고, 묵상하면서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 될 때는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 멈춰져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현재 갖춰진 인격에서 이걸 내가 좀 더 깊게 넓게 통 크게 뭔가 내가 바뀌어가야 되겠다는 성숙됨을 강구하는 사람 갈급하는 사람 거기에 책을 보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든 해서 지금보다 더 깊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고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돈에 맞춰져 있는. 어떻게 하면 건강에 맞춰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지. 그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욕심내고, 그러면서 뭐 짜증 다 내고 말이죠. 이것만 보이지. 정말 초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든든한 사람. 말 몇 마디 안 하는데 감동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성숙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요? 바로 그런 사람 좀 되라고. 하나님 주신다요. 하나님 성.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많이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네.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숙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남들만큼 내세울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화내고 짜증내지만 주님만 온전히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주님을 따르려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되어져가는 그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수치시고 환영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